가장 대표적인 살아있는 화석 바로 시러켄스야. 3억 7500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하여 약 7500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었지. 몸길이 2m 이상, 몸무게 90kg 이상 나가는 대형 어류로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에서 어선이 우연히 시러켄스를 잡았어. 처음 보는 물고기라 어부도 모르고 남아공 박물관장도 모르고 어류 학자를 통해 시러켄스의 존재가 확인되었지. 화석과 거의 변화가 없는 시러켄스는 폐에 지방이 껴있어 원시 부레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느러미가 다리와 비슷하게 뼈와 살로 이루어졌지. 또 난태생으로 새끼는 어미 뱃속에서 5년 동안 성장한 뒤에 태어난다고 해. 어릴 때 63빌딩에서 시러켄스 박제와 같이 찍은 사진이 집에 있어. 1985년 코모로 정부가 우리나라에 선물한 것으로 꽤 상태가 좋고 거대해서 놀았었지. 언제 한번 다시 가봐야겠어.